혹시 이 사건 기억나시는지. 아, 못 봤는데. 이게 좋아. 이때 비었을 때 아니야? 맞아. 시민들이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깨끗해졌어. 맞아요. 엄마한테 듣긴 들었는데 세명고 사람들이 했다는 것만 알아요. 지나가면서 우르르 옆으로 다 쏟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때 마침 여기 서 있던 그 남학생 여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렇게 다 치워놓은 거예요. 솔직히 다칠 수도 있는데 맨손으로 다 치웠거든요. 파리바게트? 저기에서 이제 직원들도 나와가지고 다 치웠고. 그 혹시 여기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. 네, 안 그래도 저희 직원이 그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좀 대처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. 그 직원이 지금 본인은 여기 이제 앞으로 나서기를 싫어하는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. 그분은 평소에 업무 태도가 어떠신 편이에요?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고요. 예, 손님들한테 뭐 얘기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매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일도 잘하는 앞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가서 이제 손발 벗고 뭔가를 도움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 친구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무너무 이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겠구나. 아직 어리거든요, 그 친구가. 네,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. 이거 알긴 아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. 아직 안 나왔어요. 아, 학생들이? 네, 저희는 아니에요. 아, 아니야? 3학년, 2학년, 1학년 많아요. 아, 그래? 네. 아, 그 이름을 혹시 알 수 없을까? 몇 반인가? 제일 대표가 안성진. 안성진. 누구? 안성진이요. 아. 네, 막 그때 생각나지. 그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비가 많이 와서 집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저는 건너편에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엄청 큰 소리가 난 거예요. 진짜 약간 하늘 찢어지는 소리? 그런 소리 났어요. 엄청 큰 소리로.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요. 앞에 고개를 싹 들어보니까 이거 광어들이만 그 위에 있는 개짝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야,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카메라 바로 앞에서 찰칵 하나 찍고 엄마한테 보내줘야지 이러고 그대로 이제 우산 접고 도와드리러 가서 도와드렸죠. 그러면 그 9명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던가요? 접니다. 멋있는데? 멋있죠? 그 아저씨가 차에 바퀴를 딱 대놓으시고 내려오시는데 우비만 이렇게 우산도 없고 우비만 이렇게 입고 막 뛰어나오셔가지고 어이구야 하면서 막 주우시는 거예요. 그냥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냥 도와드리고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저희 세 명 있었으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섭기보다는 일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바로 가서 같이 주웠어요. 완전 장마철이었어요. 처음에는 우산 쓰고 하다가 우산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걸리적거려가지고 금방 우산 다시 접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쓴 채로 주웠어요. 몸이 다 젖어서 집에 갔겠네요? 네, 비가 많이 왔으니까요. 다친 애들이 있었죠. 애 한 명은 손톱 밑에 쪽으로 이렇게 쫙 찢어지고 저도 그냥 뭐 여기 여러 번 찔리고 막 그렇게 됐는데 끝나고 모두 그 운전기사분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지갑에 3만 원 꺼내서 주고 가셨거든요. 그냥 안 받을래, 안 받을게, 안 받을게 했는데 또 그렇게 주시더라고요. 또 아무튼 이렇게 받아서 애들 약 사가지고 편의점 바로 들어가서 밴드랑 약이랑 이런 거 사서 뭐 물이랑 닦을 거 이렇게 사서 애들 대충 잘 발라주고 수고했다 집에 가서 씻고 자라 이러고 그랬습니다. 성진 학생이 리더십 대단해 보이네?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? 전교정 나갔다가 기체 속도로 떨어졌습니다. 자만하지 말래요. 아빠가 그냥 뭐 잘했다고 계속 막 캡처해가지고 프로필하고 막 그러셨어요. 다들 막 용시 용시 이러면서 용감한 시민 막 줄여가지고 계속 부르고 막 그랬어요.
사람들이 너무 서로를 외면하려고 하고 그냥 다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이런 자그마한 저희가 별거 아닌 일을 해도 이렇게 뜨지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사회가 서로 생각하면서 돕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서 도와드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